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와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중에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법조타운이 들어설 그쪽 위치, 그쪽 위치에 있는 검단 파라곤 센트럴 아파트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검단 파라곤 센트럴 그 사거리에서 지금 360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검단 파라곤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예, 검단 파라곤 센트럴 아파트 옆쪽에서 그 상가 전면 쪽에 이제 상가를 한번 쭉 걸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상가들이 모두 입점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 뭐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간식, 그 다음에 뭐 꽈배기 그런 것도 있고, 커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찬 가게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점들이 다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그 대방 디에트로도 펠리체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도 지금 상가가 서로 마주 보고 있죠. 그래서 양쪽 상가를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편리한 그러한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계속 지금 아파트가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역시 이제 부동산이 가장 많이 지금 입점을 해 있고, 정육점도 있고요, 과일 가게도 있고, 간식 창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거리도 뭐 아주 깨끗하고 대방과 서로 마주보고 있네요. 대방 디에트로 더 펠리체와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편에서 한번 또 걸어가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요. 예, 약간의 경사가 있지만 거의 평지와 같은 그 정도의 경사입니다. 그래서 간식 가게, 피자 가게, 커피 가게 뭐 다 있습니다. 여기 필요한 그런 것들은 이쪽에 다 있어 가지고 생활에 그런 불편함은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가게도 있고요. 맞은편에도 대방도 굉장히 큰 단지고, 같이 양쪽에서 큰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곱창 가게도 있고, 호프 맥주 마시는 데도 있고, 세탁 수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모든 것이 진짜 다 들어있네요, 여기는. 예. 그러면 그 아파트, 일단 아파트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그 약간의 그 뭐 언덕 산 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데다 아파트를 좀 건설을 하다 보니까 자연 지형 그대로 살려 가지고 깎아내지 않고 이제 그 약간의 언덕은 또 언덕을 이용해 가지고 계단을 이용해서 언덕 위에다 이렇게 이제 건물을 친 그런 현택입니다. 여기는 지금 검단 파라곤 센트럴 단지 안입니다. 색도 굉장히 차분하고 차분하면서 안정감 있는 그런 색감 색채를 선택을 해 가지고 굉장히 단지가 묵직하니 아주 듬직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세대수는 1122세대고요. 모두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22층에서 25층까지 되어 있고요. 2022년도 6월 달에 입주했으니까 아직 뭐 채 1년도 되지 않은 완전 신축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184%고요. 건폐율은 14%로 여기도 쾌적한 단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당시 그 분양가는 확장비 포함해 가지고 약 3억 9천에서 4억 5천 정도 이렇게 지금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지금 현 시세가 궁금해서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현재는 뭐 6억에서 뭐 한 7억 정도 이 정도로 지금 물건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이제 저렴한 그런 금매들은 모두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금매는 없고요. 한 6억에서 7억 정도,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고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아직 여기 그 개통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한창 공사 중이죠. 그 인천지하철 1호선 지금 현재 종점이 계양역인데 그것이 이쪽으로 이제 연장이 되면 첫 번째 역 정거장이 지금 법원 타운 그쪽에 생기는데 거기서 거리가 약 700m 정도 되고요. 빠른 걸음으로 이제 도보로 걸으면 한 10분, 뭐 천천히 걸으면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단지도 지금 보니까 조경이 굉장히 좀 아름답게 그렇게 조경이 되어 있고요. 아파트도 참 멋있게 서 있습니다. 지금 조경 따라서 이렇게 보면 네, 조경이 차분하게 아파트 색채도 안정감 있고 무직하고 차분하게 그런 색채를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죠. 지금 조경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돼 있습니다. 여기는 분수대인 것 같습니다. 네, 분수대도 이제 가동하는 시간이 있겠죠. 분수대를 가동하면 굉장히 여기도 멋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씩 이제 더 걸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단지가 굉장히 포근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여기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건물인가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네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 요즘은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전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이쪽에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도 있고요. 여기는 원래 이제 그 이런 뭐 구릉지와 그런 평지와 구릉지 이런 나지막한 산 그런 데를 지금 이용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 전체가 모두 다 그런 공원처럼 그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나무도 뭐 이제 입주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도 나무들이 참 이쁘게 잘 심어져 있고요. 단지도 역시 이제 새 그 단지기 때문에 깔끔하고 멋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봄에 한번 와보면 또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봄에 오면 이제 이런 잔디도 파릇파릇하게 또 잔디도 파릇파릇하게 자라나고 또 꽃들도 피고 또 아까 분수대 같은 데서 이제 분수도 또 올라오고 하면은 굉장히 운치 있는 그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못을 또 구성해 놓고 그런 것 같고요. 예, 아파트를 멀리서도 보면 멋있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이렇게 통로도 또 쭉 있네요. 통로도 있고 단지가 넓어가지고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단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통로도 상당히 넓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 앞쪽에 아까는 저쪽은 이제 어린이집이었으니까 이쪽은 이제 지하로 해가지고 커뮤니티 시설 뭐 그런 게 지금 이 안 지하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 쪽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요즘은 이제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체력 단련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거기서 또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고 요즘 아파트들은 그런 게 다 구비가 돼 있죠. 그래서 이 지하에 지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 관리사무소도 이쪽에 있네요. 관리사무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다시 넓은 광장을 또 한번 보면 멀리까지 맞은편에는 대방 디에트로 더 펠리체도 보이고 있고요.
예, 주변이 아주 뭐 공원처럼 이렇게 자연 경관 그대로 그대로 살려가지고 아파트를 여기다 건립을 했기 때문에 예, 멋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여기 약간 이제 경사가 져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사면이 있습니다. 다시 아파트 한번 올려다 보고요. 경사면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그 단지가 넓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단지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역시 같은 단지입니다. 약간 하부로 내려왔지만 여기도 이제 단지가 아름답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검단 신도시에 있는 검단 파라곤 센트럴 파크 이 아파트 단지를 걸으면서 단지의 멋진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같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